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미현 노래교실 청춘. 자, 다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할게요. 헤이. 자, 어깨에 리듬을 실어 주시고요. 쿵짝 쿵짝. 하나 둘 시작. 내 운전 걱정 다들 그렇는데 이제 와 떠났네요. 바보처럼 믿었던 내가 바보인가요? 그대를 잊으려 잊으려 해도 가슴을 쿡쿡 찌르는데 그대를 지우려 지우려 해도 자꾸만 생각나는데 왜 이럴까 왜 이러는 걸까 가슴이 말을 안 듣네. 미운 점 고운 점 다 줬던 내가 아 바보인가요. 내 운전 걱정 다들 없는데 이제 와 떠났네요. 바보처럼 믿었던 내가 바보인가요. 그대를 잊으려 잊으려 해도 가슴을 쿡쿡 찌르는데 그대를 지우려 지우려 해도 자꾸만 생각나는데 왜 이럴까 왜 이러는 걸까 가슴이 말을 안 듣네. 미운 척 고운 척 다 줬던 내가 미운 점 고운 점 다 줬던 내가 아 바보인가요. 다 줬던 내가 아 바보인가요. 자, 함께 박수. 박미현 노래교실 청춘. 오케이. 오늘도 신나게 박미현이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트로트를 책임질 노래를 사랑하는 여자 박미현. 반갑습니다. 소리 질러. 야호. 이야, 앞에서 지금 쫙 부르니까 정말 매력 있지 않아요? 와, 이 노래가 딱 내 노래 같아. 특히 미웠던 정이 여기 막 가성을 넣어주는 마지막 소절 있잖아. 애절한 부분. 여기가 어디가 있어. 미운 정 고운 정 다 줬던 내가 아 바보인가요. 이 부분이 아이고 매력 있네. 매력 있어. 자, 그러면 이 노래는요. 오늘 배우실 노래는 2022년도 4월에 발표가 된 아주 따끈한 노래입니다. 미운정, 고운정. 자, 이 노래는 누가 불렀을까요? 류원정 씨가 불렀어요. 이 류원정이면 누굴까? 리틀 이미자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 부르는 우리 가수예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자 여기 이곳에도 다녀간 그리고 또 지난 추석 때 함께 저랑 사회도 봤던 마성 씨의 작사 작곡으로 이루어졌어요. 마성 씨 생각만 해도 우리 기분이 좋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미운 정조차도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멜로디로 노래를 맛깔스럽게 잘 만들어 주셨네요. 자, 이 노래는 정통 트롯의 멜로디와 아주 세련된 편곡이 매력적인 곡이고요. 한 남자에게 모든 정을 다 들은 모든 정을 다 주고 그 정에 들었는데 이제 와서 떠난다는
그 남자를 잊지 못하고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지 못하고 괴로워하면서 자신을 한탄하는 내용을 담은 곡이야. 뭘 한탄해. 그냥 샥 잊어먹으면 될 것 같고. 그러나 노래란 그렇지 않는 것이야. 저 그래서 오늘 한번 그 감정 애타는 감정을 노래에 딱 녹여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운정 고운정이라는 신곡을 들고 달려온 리틀 이미자. 그리고 어릴 적부터 트로트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은 청하고 부드러운 음색의 소유자 류원정 소개합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 주세요. 아우 류원정 씨 보고 싶었어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아우 반가워요. 아니, 저도 너무 뵙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네. 아니 드디어. 가까이서 보니까. 눈망울이 사슴눈망울 같아. 감사합니다. 네. 장민호 씨가 사슴눈망울을 한다는데 네. 류현정 씨하고 잽이 안 되네. 정말요? 너무 이뻐요. 어머나 세상에. 거기에다가 뭐 허리는 어디로 실종시켜놓고 세상에 개미 허리야. 내 허리는 어디로 간 거야. 난 진짜. 아니 근데 선생님도 네. 실물로 뵈니까 네. 너무 동안이세요. 동안이에요? 네. 아니 제가 30년 전에 한 살이었는데 그때랑 똑같으세요. 그때 오늘 듣던 이야기 중에서 최고로 웃긴다. 저, 맞아. 야, 엄청 동안이네요. 유머 감각이 끝내주는구만.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어려 보인다는 그 소리가 가장 큰 칭찬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안방에서 보고 계시는 네.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도 네. 우리 류현정 씨를 너무 보고 싶어 했어요. 네. 자, 인사 한번 주세요. 네. 네. 네, 청춘 어게인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리틀 이미자 류원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요호! 네. 아니, 리틀 이미자 네. 라는 칭호를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만큼 노래를 잘 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모습을 닮은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저는 리틀 김상희였어요. 왜냐하면 얼굴이 닮았다고 옛날에 단발머리 이렇게 앞머리 딱 상고머리 하고 다녔을 때 네. 모습이 닮아서 리틀 김상희였었는데 얼굴은 안 닮았는데 목소리 노래 부르는 게 닮아서 리틀 이미자라는 칭호를 받으셨죠.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어허. 목소리 음색이 굉장히 이미자 선생님이랑 많이 닮았다고 야. 해주셔가지고. 그 대단한 영광 아니에요? 저요? 너무 영광이죠. 그렇죠. 네. 왜냐면 우리 그래서. 어릴 적에 이미자 선생님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거 진짜 이분의 네. 목소리는 연구감이다. 박물관에 보관해가지고 연구해야 된다. 맞아요. 막 이런 목소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이미자 씨의 리틀 이미자라니. 이야. 이 칭호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처음에는 네. 사실 너무 좀 부담스러웠었는데 점점 이제 그 노래 연습을 하고 또 이미자 선생님 음악을 엄청 많이 듣고 그렇죠. 자라면서 네. 정말 선생님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그 많은 분들에게 감동과 이런 노래로서 이렇게 줄 수 있는 네. 오랫동안 노래를 할 수 있는 가수가 꼭 되어야 되겠다. 근데 나는 궁금한 게 네. 어릴 적부터 네. 그 이 리틀 이미자라는 칭호를 받았다고 네네네. 그러죠. 네. 그러면서 또 신동이라는 칭호까지 받았다는 거. 네 맞아요. 신동들은 보면 우리는 연구 공부하고 연습해서 그게 되거든요. 사실은 네네네. 많은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신동들은 보면 아예 타고난 것 같아요. 연습 안 하고 그냥 바로 하는 거, 듣고 바로 해. 그랬어요? 나 그게 궁금해. 저도 어렸을 때 네. 워낙 부모님께서 트로트를 좋아하셔가지고 태교를 아예 트로트를 하셨다고 또 선생님 네. 가요교실도 어머니가 엄청 많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선생님을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와 있구나. 네. 아니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자면 류현정 씨의 어머니가 저의 노래 수업을 많이 들었다는 지금 그 이야기를 네, 맞아요.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트로트를 접하게 되고 뭐 그 노래 누가 부르신 노래인지는 잘 몰라도 모르고. 그냥 음악만 틀면 제가 그 가사를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아, 참 그게 태교가 중요해. 네 맞아요. 네. 나 저도 우리 딸을 낳았을 때 네. 뱃속에서 태교를 하니까 얘가 조용하면 잠을 안 자. 이 여행을 떠나요 이렇게 응? 막 노래
노래를 부르면서 흔들어줘야 잠을 자더라고요. 그래서 태교가 참 중요하다. 지금 이거 보면요, 노래도 진짜 잘해요. 어, 얘는 가수는 아닌데도 예, 저의 실력을 아주 아래로 보고 있어요. 엄마, 내 정도는. 원래 딸내미들인데. 그러니까. 자, 이렇게 정통 트롯을 고집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나이도 상당히 젊으시잖아요. 네. 아직 네. 아직 좀 어리잖아요. 네. 그죠? 그 어린 아이가 계속 쭉 정통 트롯을 부르면서 네. 저 오늘날에 왔잖아요. 네. 그렇게 트롯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제 성인이 되면서 딱 스무 살 때 트로트를 불렀는데 왠지 그 제 마음, 제 인생을 부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우, 상당히 빨리 익어졌구만. 네. 응?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가수를 하겠다고, 고향이 대구 경산인데, 아하. 부모님을 일찍 이제 이렇게 떨어져서. 네, 서울 상경을 해가지고, 지내다 보니까 이제 고향 생각도 막 맞아. 나고. 그거는 저도 네네네. 그러면서 아 내가 원래 잘했던 게 트로트였지. 트로트 신동이었으니까 어렸을 때 트로트를 다시 해보자, 깊게 파보자 이러면서 딱 스무 살 때부터 전통 트로트를 막 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야, 그래도 빨리 철들었네. 네. 그리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를 빨리 터득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류현정이가 빛이 나는 거예요. 네.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거라고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죠? 네, 네. 박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미운정 고정 저 열심히 같이 우리 함께 배우고 익혔는데 네. 그래도 류영정 씨가 네. 마성 씨한테 곡을 받았을 때 네. 물론 뭐 이렇게 신동들은 노래상 나오는데 어떤 감정으로 어떻게 불러야 될 거라고 나오기는 하지만 그쵸. 그래도 이 작곡가의 의도가 있을 텐데 네네. 그 의도와 우리 또 류현정 씨가 느꼈던 그런 감정으로 해서 네. 어디를 어떻게 감정을 실어줘야 하는지 사실 처음에 이 노래를 가사 없이 네. 다른 가사였었어요. 아, 그래요? 네, 마성 씨가 저한테 들려줬을 때는 다른 그 가사였는데 음정만 듣고 저는 이 노래 내가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지금 이게 눈이 지진 나는 걸 느꼈어. 지금 딱 하는데 진짜야. 네. 그죠? 네. 그 감이 올 때 딱 느끼는 우리만의.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딱 포인트 아하 바보인가요? 오호호. 이 부분도 제가 딱 듣고 아 이거 그냥 내 노래다. 아 좋아. 난 거기 들으면서요. 아우 나도 그냥 여기가 아주 매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또 여기에 가사까지 더 이렇게 입혀지니까 네, 입혀지니까 더 제 노래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성 씨랑 이제 대화를 하면서. 우리도 이런 감정을 느껴보지 않았냐, 연애를 하면서. 그렇지. 네. 그러면서, 아, 이 노래를 해야 되겠다. 같이 해봐요, 오빠. 이래서 이 노래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서 느낀 거구만. 네. 우리는 또 살면서 느끼는 건데. 연애를. 그래도 결혼할 때 몇 사람 사귀어봤냐고 그러면 절대 말하지 마세요.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그런가요? 자기야 몇 사람 사귀었어. 그래도 입을 다물어야 돼. 몇 사람. 아 시끄러. 지금 숫자 세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묻는 거야. 이러지 말고. 알았죠? 선배가 알려줄 때. 네. 어머 참. 그런 사람이 어딨다고 그래. 진짜. 나는 그런 사람 없었어. 그랬으면 진작 시집 갈게. 아셨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감정으로 어떻게 그거를 말해준다. 그 감정. 연애했을 때 헤어졌을 때 그 감정. 이었지만 노래를 또 어느 부분에 가서 어떤 감정으로. 뭐 네. 이제 미운 정 주고 고운 정 주고, 주고 다 줬는데 결국에 부질을 없더라. 이런 뭔가 허심탄한 뭐 이야기를 이렇게 담으면서 했는데 뭐 노래를 제가 지금 불러도 조금 되나요? 포인트, 예, 부르세요. 괜찮아요. 부르겠다는데 누가 말릴 거야. 신동이 부르겠다는데 누가 말릴 거야. 요 부분이 포인트예요. 뭐 다 포인트이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안 될 만한 그런 부분을 할게요. 네. 미운 정, 고운
감정 다 줬던 내가 아 바보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 우리는 똑같이 하고는 싶은데 똑같이가 안 되는 관계로. 아니 근데 에, 에. 앞에서 제가 살짝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 하시는 부분들을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너무 그 표현력이랑 아하. 이런 그 표현력은 제가 다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만큼 살면은 저절로 되는 부분. 제가 오케이 네, 표현을 어떤, 해주는 네, 거예요. 표현을 다 보여드리도록 네, 여러분 하겠습니다. 귀를 쫑긋하고 예, 들어달라 이 말입니다. 네. 자 미운정 고운정 우리 리틀 이미자 류원정 씨가 부르는 노래 여러분 귀 쫑긋하고 들어주실 거죠? 자 음악 주세요. 박수.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는데 이제 와 떠난대요. 바보처럼 믿었던 내가 바보인가요. 그대를 잊으려 잊으려 해도 가슴을 쿡쿡 찌르는데 그대를 지우려 지우려 해도 자꾸만 생각나는데 왜 이럴까 왜 이러는 걸까 가슴이 나를 안 듣네. 미운 정 고운 정 다 줬던 내가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는데 이제 와 떠난대요. 바보처럼 믿었던 내가 바보인가요. 그대를 잊으려 잊으려 해도 가슴을 쿡쿡 찌르는데 그대를 지우려 지우려 해도 자꾸만 생각나는데 왜 이럴까 왜 이러는 걸까 가슴이 말을 안 듣네. 미운 정 고운 정 다 줬던 내가 가슴이 말을 안 듣네. 미운 정 고운 정 다 줬던 내가 아 바보인가요. 다 줬던 내가 아 바보인가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앵콜송도 준비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앵콜송은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우리 청춘 어게인 여러분들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제 노래 복덩이란 노래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그 복덩이 내용 누구의 작품이에요? 복덩이라는 노래는 또 알고 보니 혼수상태라고 알고 요즘에 보니 네 알아요. 요즘에 김경범
씨하고 우리 김지환 씨. 네. 어, 맞아요. 네, 선생님들께서 요즘 아주 그냥 핫한 그렇죠. 작곡가잖아요. 그럼 맞아요. 작사도 그분들이 하셨나요? 네, 네, 네. 어, 작사 작곡을 알고 보니 혼수 상태들이 네. 한 복덩이 네. 그 내용은 그냥 그야말로 내가 복덩이다라는 네, 거죠. 네, 맞아요. 오. 복덩이가 넝쿨체 들어와서 복을 이렇게 전해준다라는 어머나, 의미거든요. 그건 또 내 노래이기도 하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막 불러서 내가 그냥 아우 아우 아우네. 복을 막 그런 그런 그런. 우리 가수들이요 네. 와가지고 노래 부르잖아요. 네. 그러면 요즘은 신곡이 빨리빨리 나오더라고. 옛날에는 맞아. 한 곡을 밀려나고 막 10년을 주턱거니 밀어. 맞아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SNS가 이렇게 방송이나, 펼쳐지지 않았을 네, 때 맞아요. 그리고 방송도 많지 않았을 때 네. 그러다 보니까 남들에게 귀에 들리기까지가 정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최소한 10년은 깔아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요즘은 노래 한 노래도 그렇게 오래 길게 못 밀더라고요. 네네네. 왜냐하면 빨리빨리 바꿔주지 않으면 옛날 노래라는 인식들이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노래를 우리가 PR 하고 있지만 또 신곡이 또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음 곡 할 때 여기 또 나오실 거죠. 아, 그럼요. 네, 불러주시면은. 그 지금 그 말 하려고. 아니, 불러주시면은 뭐 언제든지 아, 달려오겠습니다. 우리는 뭐, 이게 노래 잘하는 류현정 씨가 온다면 언제든지, 예, 오픈 마인드입니다. 하이! 자, 그러면, 그럼 복덩이 노래 네.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네. 마지막으로 신이어 여러분에게 앞으로의 우리 류현정 활동 계획. 네, 어떻게 할 건지 응원해, 응원 부탁합니다. 이렇게 한번 네. 인사 한번 주세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청춘 어게인 여러분들, 류현정 노래를 이렇게 들어주시고 배워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저는 미운정, 고운정, 복덩이로 열심히 활동할 계획이니까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행복한, 나날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리고요, 우리 또 류현정 씨는 제가 가까이에서 보니까 노래는 정말 잘한다는 걸 다들 아실 텐데, 실물이 너무 이뻐요. 그래서 여러분, 우와. 행사 장소에서, 네, 우리 류현정 떴다, 막! 예, 여러분들 달려가 주시고요. 류현정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많이 하시면 이 복덩이가 둥글둥글둥글가가지고 여러분들 미운정, 고운정 다 불러주실 거예요. 아셨죠?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앵콜송 네. 들으면서 네. 오늘 여기서 헤어지고 다음 시간에 또 복덩이로 또 만나자고요. 아, 네. 아셨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앵콜송 청해 듣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박수! 행복아 터져라 뚝까 사랑아 터져라 뚝까 마음이 부자가 되네요 왜 이제야 내 앞에 나타났나요 넝쿨째 들어온 당신 날 울게 만드는 당신은 마법사 때로는 울게 하는 소설가 달덩이처럼 커져만 가는 우리네 사랑 행복아 터져라 뚝까 사랑아 터져라 뚝까 마음이 부자가 되네요 축하노! 왜 이제야 내 앞에 나타나
않았나요? 넝쿨째 들어온 당신 나를 웃게 만드는 당신은 마법사 때로는 울게 하는 소설가 달덩이처럼 커져만 가는 우리네 사랑 오 덩이덩이 덩이야 오 덩이덩이 덩이야 행복아 터져라 뚝다 사랑아 터져라 뚝다 마음이 부자가